일주일에 세 번 이상 회식을 하면 참 고역이 배로 준다는데 아, 빨리 돈 벌어서 이거 해야죠 이거. 성격이 진짜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사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 타격감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명훈이고요. 저는 4단계 운영 준비 TF단의 시운전 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운전 팀이 이제 저희가 제 여객터미널 이제 확장 공사가 한 11월쯤에 마무리가 되고 오픈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여객들이 이걸 이용할 때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걸 좀 검증하는 과정을 저희가 시운전이라고 하는데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공사 대외협력팀에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 오다해라고 합니다. 이 팀은 이제 공항에 출입국 하시는 귀빈들을 의전하는 공사의 얼굴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스마트 공항팀 장 유진대리라고 하고요. 올해로 8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항팀은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같은 신기술을 공항에 도입해보는 신사업팀이에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자율주행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하는 업무하고 챗봇의 그 거대 언어 모델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업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팀의 스마트 공항팀 박창주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7년차로 이제 옆에 계신 정유주 대리님 밑 그 바로 아래 기수 후배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스마트 공항팀에 오게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인천공항의 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홍보팀 양광희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기획팀의 정다운 과장입니다. 네, 저는 강훈석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기술연구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팀은 분야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기계 분야, 토목, 통신, 뭐 전산, 부루 저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장님이 최대 관심사인 디지털 전환 관련 업무도 저희 팀에서 주관 좀 하고 있고요. 또 팀원들하고 호흡 맞추면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봉수고요. 해외사업처 기술지원 TF팀 팀장입니다. 해외사업처는 인천공항의 어떤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공항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그거를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해외사업처고요. 그 속에서 저희 팀은 기술지원 TF팀이니까 공항 분야에서도 기술 파트, 예를 들면 토목건축, 기계전기, 통신, 항행 뭐 이런 쪽 파트에 전반적인 기술 총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을 매일 털어놓는 후배. 괜찮다? 안 괜찮다? 제가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고민 맨날 이야기하면 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습니다. 털어놓으니까 좋으시겠죠? 왠지 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 타격감이 없어요. 상비실에 있는 간식을 집에 맨날 챙겨가는 팀원에게 한마디 한다? 아니면 무시한다? 너무 어렵다. 아 근데 동기면 일단 뭐 그 상비실에 있는 음식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 되게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욕먹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기를 위해서라도 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굳이 제가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아 쟤는 저런 애구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간식을 50만원어치를 샀는데 그 사람이 38만원어치를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저는 따끔하게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그 사람이 가져가서 제가 그렇게 되면 그쵸. 참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갑자기 MG식으로 직이나 본인 이름이 아닌 영어 이름을 부르자는 상사. 아 좋다? 싫다? 우리 팀에서 갑자기 한다? 그러면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X이고요. 만약 그렇게 부른다면 팀장님을 평생 부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 너무 좋아요. 저희도 상사를 헤이토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아니 헤이까지 안 하셨나요? 이거 맞게 지금 현명해요. 반대하고 싶어요. 아니 일단 영어도 약한데다가 뭐 이름만 바뀐다고 뭐 문화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게 해야죠. 저희 부서는 팀이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해외사업 첫 워크샵에도 서로 각자 그 영어 이름 만들자 뭐 하기도 하고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은 5일의 휴가가 주어졌는데
몰아 쓰겠다, 나눠 쓰겠다. A, B. 뭐 여행이나 특별한 거 있으면 이제 뭐 당연히 몰아서 쓰는데, 이제 평상시에 쓴다 그러면 하루씩 내가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월요일마다 너무 오기 싫은 것도 일을 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을 더 쉬었다 그럼 그 다음에 올 땐 정말. 제가 회사를 취직해서 회사를 다녀보니까 긴 시간을 비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뭔가 5일이 지워지면 여행을 길게 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5일 갔다 왔을 때 그 쌓여있을 업무가 약간 감당이 안 돼서 그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일주일 3번 이상 회식하는 직장 vs 일주일에 3번 이상 야근하는 직장. 저는 개인적으로 막 회식을 크게 싫어하거나 그러고 그냥 공짜 술 먹는다 생각하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공짜 밥 먹는다 생각하고 네, 그런 생각. 야근은 좀 힘들어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회식을 하면 약간 고역이에요. 근데 야근은 아, 너무 고역은 그렇긴 아닌데 너무 이게 좀 할 말이 없는데 해야 되는 건 조금 더 내향이어가지고 힘들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누가 야근하는 게 좋아요. 우리 회식하고 싶어도 회식하자고 말하기가 요새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연봉 그대로 매일 칼퇴하기, 연봉 두 배로 주 6일 일하기. 두 배. 야근이 근데 야근이 5분만 야근해도 야근이고 4시간 야근해도 야근인 양심을 챙겨줘야 돼. 아니요. 4시간은 야근해야 돼. 아 근데 두 배 좀 안 아닌 것 같아요. 세 배면 할게요. 바꾸겠습니다. 세 배. 저는 지금 거의 칼퇴하고 있고 지금 연봉 나 빼대요. 아 6일 정도야 뭐. 7일도 아닌데 뭐. 원래 5일 하고 있는데 하루만 더 하는데 내려준다는데 빨리 돈 벌어서 이렇게 해야죠. 다음 질문은 모두가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기 vs 나만이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소처럼 일하기. 묻어가고 싶다. 근데 저는 왜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사장님은 그런 자괴감을 사실 느낄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그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이거 팀장인데 뭐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죠. 잘 알아서. 아 평상시 믿음이 있으면 믿고 그냥 하는 것도 좀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자괴감 느끼는 것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내 스타일대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낫겠다. 저는 너무 긴장됐어요. 막 기쁘거나 그런 감정 느낄 새도 없이 너무 색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첫 번째 직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를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긴장을 했지만 저는 긴장보다는 설렘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공항공사니까 공항에 주는 좀 설렘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뭔가 이런 게 된다는 게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기뻤고요. 공항 건설하는 동안 너무 힘들고 이제 배 타고 다니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는 교통, 대중교통 잘 되고 또 구두 신고 와도 좋을 정도로 회사 청사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멀다. 정말 멀다. 매일 앞으로 매일 와야 되는구나. 그게 조금 막막했어요. 전 사실 오늘 출근을 안 했거든요. 어제 야간 시운전이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퇴근을 하고 하루 종일 쉬다가 이 촬영하러 나왔어요. 아니. 오늘 너무 금요일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출근하면서 뭐하지?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도 뭐하지? 예전에는 막 그냥 멀어서 너무 싫어 이랬는데 이제 가야 할 빚이 늘어나고. 저는 항상 리마인드를 이렇게 하는 게 입사하기 전에 그 간절함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지금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런 마인드를 하면
싫다거나 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거 별로 느껴보지 못했고 지금도 출근할 때면 뭐 극단적으로 출근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만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흔들림이 없잖아요.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누구 못지않게 우리 회사를 사랑하고 인생 이꼴을 우리 회사다. 저는 작년에 토마토를 기르기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식목일 기념으로 그 키트를 나눠줘서 토마토를 길렀는데 그게 진짜 작년 한 해 동안 제 회사 생활의 기쁨이었어요. 쑥쑥 자라고 열매까지 맺어서 정말 너무 좋게 나눠먹고 했거든요. 방울토마토. 아 근데 이 토마토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게 전사에서 나눠줬었거든요. 행사 왔던 그 직원분들한테 저희가 그걸 나눠주고 나서 멋쟁이 토마토 대회를 한번 했어요. 누가 더 잘 키웠나? 2등을 하셨어요. 진짜 잘 키워가지고. 네, 맞아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쉬는 거고요. 업무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굳이 뭐 아니 회사 자체가 즐겁이죠. 과장이 돼서 약간 저희 공사에 진짜 주축이 돼서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때쯤이면 공항이 좀 더 발전해서 3터미널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여객 1억 명을 돌파해서 뭐 멋진 공항의 일원이 돼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엔 인천공항이 아마 동북아 최대 허브 공항으로 이미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뭐 양 과장으로서 약간 좀 똑같을 것 같은데 뭐 직급만 과장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올해 30살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못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목표는 없는데 지금보다 더 좀 전문성을 갖추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냥 지금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양광희 팀장님을 모시고 10년 후면 퇴직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약간 평온하게 어디가 유유자적하면서 있을 걸 뽑아왔는데 현실을 감안해 보건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다른 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팀은 대외협력팀이고 국내외 주요 기빈들을 상대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쉽게 보기 힘든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터미널을 곳곳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가 출입 가능한 구역의 색상을 나타낸 건데 저희 팀은 이걸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좀 터미널과 여러 공항에 정말 좀 곳곳을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일단 그리고 저희는 그 건설 중인 곳에 지금 4단계 확장 공사 중인 그 건설 중인 곳을 자주 출입할 일이 많아가지고 좀 공항이 오픈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건설이 되고 이게 계속 막 바뀌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막 오픈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뭔가 아이디어만 있다면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양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뭔가 신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인천공항에서 뭐 이런 스마트한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공항 전체를 버드 아이뷰를 보는 그런 면에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부서고 저희 기술연구팀은 기술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IT 업무만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시야가 좀 넓어진 느낌.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일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여러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좀 면접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영어 에세이도 보고, 국문 논술도 보고, 영어 면접도 있고, 상황 면접도 있고, PT 면접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처음에 뭐 이런 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고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남들도 다 똑같은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거고 어쨌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에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다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똑같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1차 면접이 가장 까다롭다고 느꼈어요. 1차 면접은 이제 하루 종일 거의 진행이 되고 PT랑 상황 면접, 영어 에세이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터디를 꾸리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 해봐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전처럼 진짜 일단 부딪혀서 만들어보고 계속 하다 보면 실전에서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대비를 했다는 것 자체로 뭔가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스터디를 조직해서 많이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천공항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공항 운영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공항 운영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어떤 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무지가 공항이다 보니 항상 해외여행으로 들뜬 분들 행복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좋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쪽 서쪽이잖아요. 퇴근할 때 하늘이 정말 예뻐요. 그 퇴근하면서 돌아봤을 때 되게 예쁜 하늘 보이는 게 하루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 다시 내일은 잘 될 거야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퇴근할 때 하늘. 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직장 중에 하나고 세계적으로도 인천공항 명성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지금 공기업들은 다 지방으로도 이전을 하고 있고 상당수가 벌써 이전이 된 상태예요. 남아있는 공기업들도 아마도 대부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가고 싶어서 못 가요. 인천공항은 여기밖에 없어. 여전히 수도권에 있고 이제 도로 같은 것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해서 상당히 좋은 입지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 장점으로서 이 회사는 조직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도전 의식만 있으면 이 부서에서도 일하고 저 부서에서도 일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양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아닐까. 글로벌 허브 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안녕.